22일 독도 북동쪽 168km 해상에서 전복된 후포 선적 제11 일진호가 오늘 오전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실종 선원 6명에 대한 수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박이 침몰함에 따라 더 이상 선내 수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던 시내버스가 외제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이 일로 버스 기사가 해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조는 징계가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해경은 대형 함정과 항공기까지 동원해 지난 20일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전복된 후포 선적 제11 일진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원 9명 가운데 7명이 해상으로 탈출했다는 생존 선원의 진술로 미뤄봤을 때 선내에서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사고 해역을 6구역으로 나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복된 선박은 오늘 오전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더 이상 선내 수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어선에 탑승한 선원 9명 가운데 중국인 선원 2명이 구조됐으며 선장 박모 씨는 선내 조타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당초 오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사회 보훈 단체장들과 함께 독도 현지에서 개최하려던 결의대회 장소를 안동에 있는 독립기념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경북도는 독도 인근에서 어선 침몰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독도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의 한 시내버스가 주택가 골목길에서 수입차와 충돌했는데 이 일로 인해 버스 기사가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입니다. 버스 기사들은 도로가 비좁은 데다 불법 주정차도 많은데 사고 책임을 버스 기사에게 모두 떠넘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경주의 한 주택가 골목길. 경주 70번 시내버스가 골목길을 빠져나와 좌회전하는 순간 수입차와 충돌합니다. 진짜 이 버스 딱 한 뼘 정도의 공간을 두고 빠져나와갖고. 이 사고가 난 현장인데 도로폭이 좁아 버스가 지나가기엔 역부족입니다. 때문에 이곳은 기사들 사이에서 운행하기 힘든 곳으로 악명 높습니다. 버스가 아예 회전을 하지도 못해요. 양쪽에 차가 다 있으니까 완전히 뭐 해치고 나가야 되는. 더군다나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많습니다. 차주한테 전화를 하고 사오고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수십 번입니다. 경주시에서 단속 CCTV까지 설치했지만 불법 주차는 여전합니다. 여기 물건 사러 오는 분들이 차를 많이 대세요. 그래가지고 복잡하죠.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지만 버스 회사는 지난 7월 해당 기사에게 책임을 물어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한 달 이내에 고작 같은 자리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민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난폭 운전이라거나. 이 사고 이후 버스회사와 경주시는 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노선 조정을 협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노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거기에 이제 노선을 그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겁니다. 열악한 도로를 달리며 사고 위험에까지 내몰린 버스 기사들은 경주 70번 버스 기사의 해고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오늘 포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명 발생해 어제 두 명에 이어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자가격리 도중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은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말에도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에 사는 43세 여성 A씨가 지난 9월 17일 모더나 백신 1차를 접종하고 9월 27일부터 3주간 출혈이 지속됐는데 늑장 행정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출혈이 3주간 멈추지 않아 포항 북구 보건소에 연락했지만 신고가 너무 많아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질병관리청 콜센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정밀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오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피해보상 신청서를 질병관리청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백합 재배농가는 뿌리를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쓰기 때문에 로열티와 구금비 등의 부담이 컸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내 백합 품종인 우리타워가 개발돼 농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상주시 청림면 화훼 재배농가. 수도권에서 안경사를 하다 4년 전 귀농한 37살 김경택 씨는 올해 처음으로 국내 육성 백합인 우리타워 재배에 도전했습니다. 500제곱미터, 150평 하우스에 소규모로 심어 두 달 만인 이달부터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육성한 우리타워 백합은 이달부터 12월 초까지 본격 수확됩니다. 꽃의 상품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꽃망울이 있는 상태로 출하됩니다. 크고 밝은 흰색 꽃이 특징인 이 백합은 서울 양재동 화훼 공판장에서 경매를 거쳐 도소매점으로 나간 후에야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꼿꼿하게 선 형태인 우리타워 백합은 평균 1m 정도의 키에 꽃이 피면 우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가을 수확 뒤 내년 5, 6월에 다시 수확하는 등 사계절 생산도 가능합니다. 다른 품종에 비해서 꽃이 크고 개화하기가 한 10일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장목을 돌릴 때 더 빨리 수확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주 지역에는 현재 11개 농가에서 우리타워 7만 6천여 포기를 시범 재배 중입니다. 백합은 네덜란드에서 뿌리를 수입해 쓰기 때문에 로열티와 뿌리 구입비가 경영비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농가 부담이 큽니다. 국내 육성 품종을 보급할 경우에는 농가 경영비를 줄일 수 있고 국내에도 그 수출하는 국가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장점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출 품목으로 더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타워 백합은 지난 2011년 특허 출원돼 이듬해 품종 등록됐지만 농가 보급과 출하까지 10년이 걸릴 정도로 우리 품종 육성에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었습니다. 백합뿌리 국산화는 앞으로 화훼 농가 소득 증대와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시가 부생가스 발전과 관련해 포스코 에너지에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정당하다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포스코 에너지가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포스코 에너지가 지난 2015년부터 포항시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27억 원을 되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하고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포스코 에너지는 항소 이유 등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과메기 오징어 건조 분야에서 근무할 한시적 계절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국내 체류 중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취업이 허가된 비자를 갖고 있거나 출국기한 유예 처분 중인 사람들입니다. 모집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수산물 건조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12년 만에 AFC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에 성공한 포항 스틸러스가 이번에는 K리그 1 파이널 A 진출을 노립니다.